이번 시간 주제는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은 미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결혼은 미쳐서 하면 안 된다. 글쎄 나 손님들이 전보로 많이 오면 선남 선녀들이 결혼하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아 사주 어느 때 보면은 아 이거 못 살 텐데 왜 결혼하니? 근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팔자는 궁금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와. 그런 게 궁금해서 희망사항을 갖고 와. 정말 우리 둘이 잘 살까 하는 마음. 근데 못 살아. 못 살 부부야. 또 잘 살아. 잘 살 부부야. 근데 이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주거든.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반돼서 팔자의 무당집에도 가보고 자기네 주관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궁합이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 잘 살겠지. 근데 궁합은 좋게 나와. 합이 많이 들어. 근데 둘이의 가치관이 개같아.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궁합으로는 너무 좋게 나와. 가치관은 개같아. 못 살아요, 정말. 근데 반면 아, 둘이서 너무 안 맞는 게 있어, 조건들이. 근데 서로 많이 노력을 해. 이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은 철이 나야 돼, 남녀가 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면 어른들도 안 맞으며 살다가 막 애 낳고도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요즘 추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좀만 힘들면 그냥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둘만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자식이 있으면 참 이게 난코스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내지는 이혼에 극달하게 있는 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결혼 생활을 해봤잖아.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예티켓이거든. 내가 이 사람을 존중을 안 해주는데 상대가 나한테 존중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계절을 겪어봐야 된다. 네. 근데 사계절 갖고 어떻게 아냐? 몰라. 살다 보면 운이 나쁠 때 이혼들하고 운이 나쁠 때 죽어. 또 운이 나쁠 때 망해. 또 운이 나쁠 때 돈이 나가고 사기를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정말 이게 비켜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네들이 의지가 중요한 거야. 힘들어도 동반이잖아. 좋은 거는 여러분 3개월이야. 마음 착한 거 평생이에요. 이쁜 거 3개월이야. 안 그래? 뭐 명품백 하나 사면 평생 막 낡아 찢어질 때까지 달궈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좀 들다 보면 실증 나죠. 그러면 또 다른 걸 산다고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실증 난다고 맨날 바꿀 수는 없잖아. 남편을 맨날 바꾸고 마누라를 맨날 바꿀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개구신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집안에 내력이라든가 뭐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든가 이래서 뭐 못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결혼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고 결혼을 해야 남녀가 좀 책임감? 또 내가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어떤 보금자리?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은 남들처럼 사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해. 근데 노는 거는 각각이 놀아.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건 잘못된 거지. 서로 같이 뭐든지 의논하고 나한테 다시 결혼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끌어줄 것 같아. 근데 손해보는 것 같잖아.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지한테 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이해타산을 많이 하거든. 가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럴 거면 못하러 결혼해. 혼자 살아야지. 그렇잖아. 근데 결혼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같이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뭐든지 같이. 혼자는 없어. 부모도 자식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왜냐면 넉넉함이 없거든. 같이 좀 배고픔도 콩 한쪽도 내가 먹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마누라를 먹이기 위해서 같이 써야 되니까 내가 조금 뭐쓸 것도 어디 갈 것도 조금 저축해서 같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게 결론은 뭐야? 희생이야.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은 유지를 할수 있고 결혼을 하려고 해. 희생, 결혼은 희생이야, 희생. 희생이 안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준비되는 상황에서 뭐 결혼을 하면 상대가 많이 갖고 와서 남자가 많이 갖고 와서 뭐 집도 사주고 뭐 자동차도 사주고 뭐 빌딩도 져주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딨고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딨냐. 서로 만들어가는 거야, 시너지를. 내가 없는 거 얘가 가졌고 얘가 없는 거 내가 가져서 거기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가족이 행복하게 때에 따라 놀러도 가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또 현실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조금 모아서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고 이렇게 살면 할만하지. 응? 재밌고. 근데 막 서로 훑고 막 밖에 나가면 마누라 욕하고 또 마누라는 남편 욕하고. 아니 근데 왜 결혼하는 거야? 결혼 연애할 때는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결혼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 반대로 희생을 하면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조금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오늘 너한테 파출부로 왔다. 아니면 나는 너한테 집사로 왔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손해보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시간을 잡았을 때 나중을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예금 저축이거든? 다 그게 보상 심리가 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막 하고, 거기에 이제 열받아 하면, 내가 결혼을 왜 했어? 어? 저 XX 놈한테, 저 XX 년한테 미친 짓이야 결혼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후회스럽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화정이가 보는 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되지만 결혼은 미쳐서 하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집사가 될수 있으면 하자. 그러면 좋은 현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있잖아요. 요즘에 안 낳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계산이 빠른 사람이들이죠. 그러니까 불안증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두려우니까 내지는 너무 어렸을 때 환경적으로 안 좋게 막 궁핍하게 살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해. 아이를 낳는 자체는 내 분신이잖아. 응? 분신이니까 둘이서만 산다라는 건 너무 집안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말썽이 있고 일을 저지르고 해야 될 숙제가 있고 뭔가 삶에 어떤 우리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도 휑 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는 좀 결혼 생활에 유지에 필요하고 자식이 있어야 부부의 연도 깊어질 거라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 적막하다. 아이가 있는 집은 화기하다. 해야 될 숙제가 많다. 내가 놀고 먹을 수가 없다. 왜? 이유는 아이가 있음으로써 내가 벌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살아줘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부여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셨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